이건 뭐야 이거. 만두 맛으로 승부를 결정하자. 고향 만두의 맛을 보여주지. 게임 방법. 만두 속 만들기, 만두피, 만두빗기. 내 차례로 마무리를 하고 요리 방법에 따라 만두 맛이. 만두 속을 일단 만들어 봅시다. 만두는 역시 돼지고기를 넣고요. 그 다음에 두부, 몸에 좋은 두부. 양파를 안 먹어 꺼져. 계란을 넣어주면 맛있습니다. 참기름 넣어주셔도 맛있고요. 에이스는 뭐야? 이거 뭐야? 에이스를 왜 넣어? 빼! 빼요! 뺄래요. 오케이, 에이스를 빼고. 매운 고추 안 먹어. 마늘. 마늘도 안 먹어. 치즈. 치즈는 느끼할 때. 대파. 파 정도는 넣어줘야 돼요. 고추장 넣어. 고추장? 고추장 넣어줘야 되나? 마요네즈 안 먹고. 옹스장? 옹스장은 뭐죠? 뭐야, 옹스장이? 옹스장이 뭐야, 이게? 이거 뭐야, 옹스장 뭐야? 짱구야, 뭐야? 짱구 치면인데? 짱구잖아, 씨. 이렇게 해서 만들어보자. 오, 맛있겠는데? 만두피는 쌀가루가 맛있지. 쌀가루 넣고, 콩가루 넣고, 물. 주스, 와인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넣고 만두피 만들고. 아, 굉장히 맛이 없어 보이는데 색깔이 좀 이상한데? 경고. 어떤 모양의 만두를 만들 것인지. 긴 반달 모양, 또아리 모양. 또아리, 긴 반달, 쭈구리. 쭈구리가 굉장히 맛있겠네요. 물에 넣어주고 뜨거운 물에 삶기, 후라이팬에 굽기, 찜통에 찌개. 이거 후라이팬에 구워서 군만두입니다. 지글지글. 그 다음에 아 맛있겠다. 뭐야 씨. 다 맞지 않대. 하나도 맞지 않아. 다 이상해. 이게 뭐야. 에이스만 넣어볼래. 만두 속에 다섯, 적어도 다섯 개 넣어야 된다고? 이거 먹어야. 치즈랑 마요네즈, 고추장, 옹스장, 에이스. 이거 먹어봐. 오케이. 그 다음에 물이랑 주스만 넣을게요. 가루? 콩가루. 오케이. 김 반달 모양. 쌀만 보다. 야, 그냥 사먹자. 사먹읍시다, 그냥. 그냥 사먹어, 그냥. 먹지마, 먹지마. 아, 고향만두 그냥 사먹으면 되는데 뭘 고생을 하냐. 재료 사는 게 더 비쌉니다. 저도 요리를 해봤는데, 재료 사면 남고요. 재료 사는 게 더 비싸요. 사먹는 게 훨씬 낫고 맛있어요. 감사합니다.